산더미네. 안녕하세요, 오방네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옷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은 좀 버리려고 많이 고민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 업체를 불러서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옷을 정리해야 하는지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25년 된 옷장이에요. 나름대로 청소한다고 했는데 버리지 못한 게 많아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문가를 불렀으니까요. 불륜 해가지고 저는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자켓은 자켓끼리, 블라우스는 블라우스끼리 이렇게 다 나눌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전부 옷을 다 꺼내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다 꺼낼 줄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꺼냅니다. 그러다 보니 찾고 있던 모자들도 많이 나왔고 제습제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진짜 물건이 많죠. 제 옷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분류를 합니다. 자켓은 자켓별로, 바지는 바지별로. 지금 영역을 정해서 걸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긴 옷장, 여기는 티 종류 걸어드릴 거고, 여기는 안감이나 블라우스, 여기는 후드티 종류, 겨울 거. 이렇게 거니까 좋네. 접는 것보다 거니까 훨씬 낫네. 왜냐면 접어있으면 내 옷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걸려있으면 어떤 옷이 더 필요한지 필요한 거를 이제 또 그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 바꾸니까 너무 좋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뺄 거 있으면 빼세요. 안 입는 옷이 있다 그러면 빼시면 더 공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속옷이나 양말 이런 거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리빙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넣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방도 여기 안에 신문지나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종이 있죠. 얇은 거 넣어가지고 틀을 잡은 다음에 이런 것들 파우치를 이 가방 사이즈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네, 네. 명품관처럼. 아, 네, 네, 네. 아, 명품관. 그러니까 이거 다 쓰시는 거예요? 아, 네. 잘 안 쓰긴 안 쓰는데. 양말과 속옷도 이렇게 네모나게 통일하게 접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오히려 통풍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가끔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리빙박스 이용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 방 창고에 넣으셔가지고 그럼 이 공간이 비잖아요. 빈만큼 책을 꽂는다든가 다른 용품들을 놓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번 다 뒤집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버리고 그렇죠. 필요한데 잘 안 쓰는 거는 한쪽에 보관해두고 구역을 정리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님들이 지금 물건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야 될 것은 주방으로 다 보내고 창고로 가야 될 물건들은 창고로 보내고 팬트리 갈 물건도 팬트리를 보내고 해서 물건들의 집을 찾아가지고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집을 못 찾아서 떠돌이 하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것들을 분류해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보내는 방법 일단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건들이 지금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어느 영역마다 물건들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인테리어 하시면서 나중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은 다 어디론가 보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끔 수납하면은 깔끔하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예뻐요. 하이트레드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정리하시면 엄청 예쁜 집이에요. 정리가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긴 하네요. 이게 혼자 하면 잘 습관처럼 하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전문가가 와야 이제 뭔가 한번 뒤집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그냥 정리 정돈밖에 안 돼요. 일단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끌어내고 난 다음에 집들을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위에 올라와 있는 걸 일단 싹 집어넣어야 돼. 그죠? 어디론가. 정리해가지고 어디론가 보내가지고 위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게 필요한 것들만 물건이 나와 있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위치를 찾아가는 몇 가지 아이템만 빼고는 옷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청소까지 깔끔하게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접어서 보관했던 티셔츠나 의류들이 전부 다 걸려져 있으니까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안에 걸 꺼내기 힘들잖아요. 네,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네, 네. 바구니 쇠로.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바구니에.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내가 꺼내서 쓰면 되고. 네네네네네. 스포츠용 품이고 그다음에. 오, 예쁘다. 손수건 있죠? 네. 고객님 이 방에 나온 손수건 다 여기다 보시면 돼요. 네. 한 군데 다 모았으니까. 네네네. 손수건하고 스카프하고. 네. 이건 새 제품. 네. 네. 여기는 수영복. 네. 여기는 수영복.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골프 장갑. 좋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애프터 샷인데요. 일단 변화가 많이 있어요. 일단, 저기에 막 쌓여있던 옷들을 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제가 옷이 이렇게 많았나 싶게 진짜 옷이 많은데 어쨌든 하나하나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가장 큰 변화는 전부 다 옷걸이에 걸었다. 그래서 색깔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긴 옷들은 긴 옷대로, 짧은 옷들은 짧은 옷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가방,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쓰는 이런 마사지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두셨고, 이 화장품, 제가 화장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대 대신에 쓰는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화장하고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색조 화장품, 요거는 조그만 액세서리 모음을 이렇게 두었고요. 여기 밑에는 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모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진짜 서랍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니까 운동복을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시니까 진짜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수건들, 스카프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정리가 돼서 이거 한꺼번에 보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뒀는데요. 이렇게 가방들을 한쪽에 모아둬가지고 제습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켓류를 한쪽에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이 많은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옷이 많네요. 한번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나눔하고, 어쨌든 이렇게 옷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옷 고르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버리는 것. 아직 좀 너무 꽉 차 있어서 무한하긴 한데요. 조금 더 버려서 공간을 간격을 두면 조금 더 통풍이 잘 되니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습기를 여기다 항상 두고 24시간 돌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꺼내서 한꺼번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시니까 전문가의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나도 다음부터는 저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옷장 정리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꺼집어내서 종류별로 안 쓰는 건 버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 정리, 가을맞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한번 비워보시고 이참에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래도 나름 버린다고 버리려고 모은 건데요. 이거보다 더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지가 못해서 이 정도만 버립니다. 쓰레기도 75리터짜리 하나 정도는 나왔어요. 거기에 재활용도 많이 버려야 됩니다.